왜 이렇게 꺾이나 몰라? 귀엽죠? 생각보다 좀 제네바 스피커가 좋아서. 안녕하세요. 오늘도 저언누리 룸투어 해볼게요. 항상 보여드리는 거. 예? 립스틱처럼 생긴 아이 꽃이 이렇게 폈습니다. 이런 식으로 길게 나오다가 좀더 길어져요. 아까 긴 애들도 있었는데 볼까요? 이렇게 길어지거든요. 길어져서 얘는 이제 내일쯤 필것 같아요. 피면 이렇게 핍니다. 너무 예쁘죠? 이게 꽃이 다가 아닌 거예요. 이게 이제 꽃 받침이 되는 거고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핍니다. 오늘도 날씨가 좋아서 지금 햇빛이 잘 들어오고 있어요. 저는 오늘 오전에 미팅을 하고, 그리고 깔망, 대량 주문이 들어와서 깔망 작업을 하고 있었고요. 저오늘의 홈페이지에서도 이렇게 깔망을 낱개로 사실 수가 있어요. This is 깔망. 얘를 겹을 좀 나눠가지고 여러 개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너무 얇은 애들은 제가 선별해서, 어이구, 떨어졌어. 빼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요즘 분갈이 매트, 진짜 이거 옛날 한 2년 전부터, 2년도 넘었을 것 같아요. 분갈이 매트 계속 만들고 싶었는데, 막 이래저래 계속 실패하다가, 요즘에 분갈이 매트를 만드는 데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요새 예쁘죠? 근데 흰색도 있어요. 흰색도 예쁘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샘플로 받아서 아까 흙도 올려보고 약간 테스트도 해봤어요. 그래서 여기 막좀 비벼도 보고 물도 한번 써보고 방수는 좋은지, 그리고 뭐 이런 기스나 이런 게 아예 안날순 없겠지만 좀 내구성이 좋은지, 그리고 흙도 잘 털어지는지, 약간 빳빳함과 실용성,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해서 분갈이 매트를 만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좀 예뻐야 또 자주 쓰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저런 화분들을 올려보면서 좀 테스트도 해봤어요. 그래서 식물도 올려보고, 근데 역시나 화이트 컬러가 제일 식물이랑 예쁘긴 하더라고요. 그래도 컬러도 있으면 좋겠어서 약간 이런 블루 계열의 매트도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화이트랑 블랙이랑 두 개를 가져갈까 그런 생각도 하고 있고요. 짜잔. 지난주가 아니구나. 이번 주에는 또 아트 수업을 개강해서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다 마치지 못해서 주렁주렁 그대로 매달려 있고요. 아마 다음 주에 다시 이어서 설치를 할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저번에 수업 때 만든 오브제인데요. 얘가 약간 멀리서 보면 되게 그냥 식물 같지만 자세히 보면 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약간 이런 다른 소재들에도 관심이 많아서 실로 약간 뭔가 샹들리에 느낌을 주고 싶었어요. 그리고 식물인 척. 식물인 척 하면서 이런 오브제 형태를 만들어서 좀 재미를 주고 싶어서, 얘네는 다 조화로 작업을 한 건데, 조화가 요즘 너무너무 잘 나오다 보니까 퀄리티가 매우 좋아요. 그래서 이런 애들은 진짜 식물 같기도 하고 있잖아요. 여기 보시면 되게 디테일이 좋아요. 새순 부분은 또 색깔이 다 밝고, 또 오래된 줄기나 이런 것들은 색깔이 진하고, 실제로 식물처럼 이렇게 연출이 잘 되어 있습니다. 여기 녹경도 이런 식으로 갈수록 작아지고, 모든 줄기가 또다 다르게 생겼어요. 이렇게 디테일이 좋고, 이런 보스턴 고사리 줄기도 가운데 철사 같은 게 들어있어서 이렇게 모양을 휘면서 잡을 수가 있어요. 박지란도 마찬가지로 너무 잘 나오죠. 진짜 디테일이 정말 좋아요. 이런 이온화사도 있고, 짜잔.
그래서 다음 주 아트 수업 하는 것도 나중에 걸려 있으면 또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요즘에 또 작업하고 있는 레스토랑 플랜테리어에 들어가는 작품 샘플로 만들었던 디자인이에요. 요색이랑 두 가지 컬러로 제가 만들어서 가져왔었거든요. 공간에서 이제 어떤 무드를 줄지 궁금해서 두 가지 색으로 만들어서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이 샘플들이 작업실에 있고요. 전 제네바 스피커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위에 올려놓으니까 너무 예뻐서 이렇게 올리면 이 리모컨 올릴 데가 없어서 이렇게. 전 항상 이런 걸잘 잃어버리고 해서 항상 여기 위에 올려놓고 싶거든요. 그래서 살짝 자리를 양보해서 공존할 수 있게 이렇게 올려두었습니다. 이것도 제가 이 아트 수업할 때 만들고 있던 오브제예요. 아직 미완성이지만 완성되면 또 보여드릴게요. 귀엽죠? 생각보다 식물로 할수 있는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재밌기도 하고, 오늘은 저 공간을 안 가보기로 다짐했어요. 왜냐하면 항상 제가 저기서 시작해서 저렇게 갔다가 여기로 오더라고요. 근데 너무 이제 그 루트는 식상하니까 오늘은 저 공간에 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얘가 꽃이 다 졌어요. 파래씨. 이제 줄기만 남았는데 뭔가 꽃이 없으니까 웃기기도 하고 귀엽기도 하고 멋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 다 합니다. 오늘은 뭘 보여드리면 좋을까? 저기를 못 가니까 여기에서 최대한 뭔가를 보여드려야 되는데 이번에 새로 데려온 틸란드시아인데 쟤네는 엄청 얇아요. 얇아서 좀 유니크해가지고 데리고 와봤습니다. 그리고 저쪽을 못 가니까 이렇게 확대해서라도 보여드려야 되겠다. 저기 지금 보스턴 고사리가 바람에 춤을 추고 있습니다. 아니, 쟤는 왜 이렇게 꺾이나 몰라? 얘는 거의 뭐 90도 그 이상으로 꺾였어요. 아, 여기 안 오려고 했는데. 다시 갑니다. 지금 칠판에는 제가 해야 될거 리스트를 좀 써놨고, 얘 보스턴 고사리 완전 애기 때 데리고 왔거든요? 진짜 한 주먹만 할 때? 진짜 한 주먹만 할때 데리고 왔는데, 지금 엄청 풍성하게 컸습니다. 사실 아직 분갈이도 안 해줬어요. 그래서 오늘 미팅 때 이런 초록 느낌을 좀 보여주려고 꺼냈다가, 이 토분을 딱 껴놨는데 너무 귀여운 거죠? 그래서 그대로 뒀어요. 짜잔. 식물을 좀 정리하기로 마음먹었는데 그게 잘안 돼요. 아, 구아바 나무. 저큰 구아바 나무도 원래 저쪽 구석에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아트 수업 때문에 이쪽으로 옮겨놨습니다. 얘는 엄청 커요. 처음에 데리고 왔을 때더 컸거든요. 줄기가 더 이렇게 나오고 있었는데, 이제 저 부분이 너무 꺾이기도 했고 해서 제가 조금 잘라줬어요. 그래서 조금 불쌍한 나무입니다. 그리고 저쪽에 떡갈도 엄청 크죠. 제가 진짜 멋있어요. 되게 떡갈 고무나무 흔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아주 멋있는 나무입니다. 이제 보통 식당이나 이런 데 있는 애들은 위에 더 이상 키가 자라지 못하게끔 잘려 있기도 하거든요. 근데 얘는 잘린 거 하나 없이 이렇게 풍성하게 아우라를 뿜어주고 있어요. 그때 보여드렸던 홍콩 야자랑 아라우카리아도 있고요. 정은오리의 정승. 근데 얘 오늘 왠지 뭔가 힘이 없어 보이지 않아요? 좀 힘이 없어 보이네. 쟤에 비해서. 그쵸? 좀 힘이 없어 보여.
제가 힘이 없어서 그런가 봐요. 제가 요즘 시공하고 하느라 너무 피곤하고 힘들고 해서. 그래도 너무 재밌답니다. 새순이 아주 반짝거리고 윤기가 나고 있어요. 이 아이들도 예쁘고. 요즘에는 뭐가 있을까요? 다음 주 이제 수업할 애들도 있고. 파라독스. 얘는 겨울에 이렇게 빨개져서 아직 안 돌아왔어요. 근데 얘는 안 자라는 것 같아요, 느낌이. 왜안 자라지? 물도 잘 챙겨주는데. 이런 애들은 요런 데를 좀 만져보시고 약간 말캉거린다 하면 물을 듬뿍 주시면 됩니다. 근데 귀엽게 생겼죠? 어, 새순이 나오고 있네. 잘하긴 잘하나 봅니다. 박지란도 잎이 엄청 커졌어요. 원래 작년에는 여기 밑에 여기 잎들까지만 있었는데, 요 잎이 작년 가을에 나오고, 올해 저세 개의 잎이 나왔어요. 완전히 잘 붙어 있습니다. 이렇게 흔들어 보면 아주 활착을 다 했어요. 너무 신기해. 식물들이란 정말 시간을 배신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이렇게 오늘도 저놀이 음차를 하였습니다. 지금 쪼리를 신고 있는데, 쪼리가 끊어져가지고. 그래서 다음에 또, 이번 주에는 작업하고 하는 게좀 많았어가지고, 작업실이 너무 지저분했었어요. 그래서 이제야 청소를 하고 또 보여드립니다. 아직도 좀 지저분해요. 막 저기 재료들도 좀 쌓여 있고. 그래서 다음에 또저 작품이 완성되면 또한번더 룸투어를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해요. 짠. 구독해주세요.